분석 작업 필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은 이제 분석 작업 필터라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고급 필터를 작성하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고급 필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에서 지원 부서에 가서 총무부이면서요. 총점이 330 이상인 데이터만 아래쪽에 좀 추출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조건을 지원 부서가 총무부, 총점이 33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문제 제시된 영역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B20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에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분석 작업 필터라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예제 정답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제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작업하실 때는 조건을 먼저 작성합니다. 아까 지원 부서가 총무부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부서 총무부를 직접 키보드로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를 선택하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하셔서 컨트롤 C 복사입니다. 카피 약자에 써서 컨트롤 C 하셔서요. L3에다가 갖다 놓고요. 컨트롤 V 합니다. 그 다음 총점을 선택하셔서 필드명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330이라고 입력합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뭐뭐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는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작거나 같다. 초과라고 되어 있으면 크다,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면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등호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다 보면 오타나 띄어쓰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J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을 선택하되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에 오셔서 B20셀에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총무 부위면서 총점이 330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하나 더 실습을 해 본다면 조건을 컨트롤 C 눌러서 제가 컨트롤 V 하되 이렇게 조건을 같은 행에 입력하면 AND 조건입니다. 만약에요, 크거나 같다 330을 행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면 지원 부서가 총무부이거나 또는 총점이 33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고급에 가서 조건 범위를 잠깐 수정해 보고요. 복사할 위치도요, 다른 장소 선택하고요. 아래쪽에다 한번 복사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까보단 더 많이 나옵니다. 총무부에 해당한 데이터는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총무부가 아닌 데이터가 있습니다. 총점이 3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서 좀더 많은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데요. 조건을 AND냐 OR이냐에 따라서 같은 행에 다른 행의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